자, 그럼 이제 갈데라 잡으러 가죠. 멤버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레벨업도 해놨고요, 장비도 변경을 했습니다. 일단은 프림로제는 이제 가세로 트레사 친구 아빠를 데려왔습니다. 디버프를 걸어준다고 해서. 그리고 오피리아는 성화기사 엘리자를 데려왔습니다. 강력 버프를 걸어준다고 해서. 자, 그리고 장비는 이제 속성 공격력이 올라가는 장비를 깔맞춤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역전의 도끼가 번개 얼음이 올라가고, 절대용도 지팡이가 얼음이 올라가죠. 얼음이 두개 올라가서 이렇게 맞춰놨고요. 그래서 빨리 다 보스 잡고 최종 보스 보러 가죠. 5만 데미지 추가로 한번더 때릴 수 있습니다. 5만 데미지 잡았습니다. 어빌리티에 이걸 써서, 이거는 또 이제 얼음 룬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았다.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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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종 보스 잡으러 갑니다. 파티는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 팀이 눈을 맡을 거고요, 두 번째 팀이 머리를 맡겠습니다. 我が剣は守るべきもののために。자, 과연 사이러스가 없는 이 팀으로 눈을 잡을 수 ここか있을지. らが本部。야, 활약해 주는데요? 야, 소환? 아, 소환. 아, 잡았습니다. 잡았다. 아. 자, 이렇게 눈을 끝장내 줬고요. 자, 사이러스 파티. 야, 이거는 조사해봐야겠죠? 다소 위험을 감수하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흑주제 갈데라라고 하고요. 이건 주안의 대검, 검은 투구, 리블렉, 갈데라 먼저. 18만. 어? 별로 안 높네? 자, 다음은 리블렉. 12만 5천. 자, 다음은 검은 투구. 12만. 자, 마지막으로 주안의 대검. 13만이네요. 리블렉이 버퍼, 그리고 검은 투구가 마법사, 그리고 주안의 대검이 물리딜러인 것 같습니다. 자, 주안의 대검 보내줍니다. 자, 리블렉 마무리. 머리 숙였죠? 죽었다. 머리. 그냥 몸 때리면 되나 이제? 도끼 때려봐. 뭐야, 왜안 들어가 딜? 검 한번 쳐봐. 딜이 안 들어가네요? 어둠의 베일이 해제되었다. 아니, 된 건가? 이제 때리면 되나? 6만 데미지. 때립니다. 잡았다. 오, 야. 전용 아이템 같은 거안 주네요. 아이템, 획득 아이템 없습니다. 다시 그 어둠의 바닥으로. 크리스만 남았네. 아, 이렇게 끝났나요? 셧아웃 리본. 여기 있다. 적과 조우하지 않게 된다. 와, 이런 것도 있어요. 야, 되게 밋밋하게 끝났네요. 이걸로 끝난 거래요. 이게 진엔딩이라고 합니다. 뭐, 다 끝났네요, 이제. 맵을 다 돌아서 NPC들도 만나고 했기 때문에 전부 끝이 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옥토패스 트래블러 끝이 났습니다. 정말 길었습니다. 거의 두 달을 했기 때문에 재밌게 즐겼고요. 여러 가지 캐릭터를 볼수 있었고, 쯔꾸루 게임 같은 느낌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팀 게임에서 각 잡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도트 그래픽 게임. 전 도트 게임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게임도 있으니까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메인 퀘스트가 조금 지루했어요.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뵙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게임에서 봬요. 도바!